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5회 동맘 특강이고요. 앞에 계시는 오승종 대표님 모시고 그 16배속 하버드 영어에 대해서 하실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옛날에 저희가 한번 대충 영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대표님 이렇게 봤었거든요. 홍보하는 거 보고 했는데 대충 영어래요. 그래갖고 영어를 뭐 대충 하래 이러면서 이상해 막 그러고 말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블로그 글 보고 하니까 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 괜찮겠다 해서 그때도 아마 토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했었고 그 어머님들 그때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강의 소개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서 몇 분은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대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쭤봤거든요. 그 하셨다는 분들 잘하고 계시냐고. 예, 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셔서 70명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오늘 강의하실 오승종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려 서울대 중어중문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네,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셨고,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셨고, 음성어가 안 됐네요. 네, 됐습니다. 빨리 하셨네요. 그다음에 중국 B5M인가요? 한국 지사장을 하셨고, 머니투데이 교육칼럼니스트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현재는 에듀오 대표이사로 계시고, 대중영어, 집중영어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강의 들을 거니까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시고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고, 공유 걸어 주셔도 돼요. 네, 공유 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충영어 보쌤입니다. 오늘 통화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인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버드 16배속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하버드 16배속 공부법, 그 다음에, 대충 영어, 좀뭐 이름도 웃기긴 한데, 대충 영어도 16배속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좋은, 학습법,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16배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 팁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워낙 많이 신청해 주셔서, 통맘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강의 끝날 때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버드 16배속 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뭐 세상이 다 아는 학교인데, 16배속, 야, 16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충 영어가 또이 속청으로 하는 방법이어서 배속에는 늘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일본인인데요. 1년 만에 동경대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대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원을 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이게 공부벌레 완전히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공부를 아주 열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대충 영어잖아요. 대충해도 할수 있는 방법을 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16배속과 대충 영어의 16배속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개인 성향에 맞는 거로, 하버드 16배속이 좋은 분들은 하버드 16배속을 연구를 하시고, 대충 영어 16배속이 괜찮겠다, 나한테 맞겠다는 분은 대충 영어 16배속으로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16배속은 엄청나게 열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충 영어 16배속은 생각지도 못한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설명 좀 해주셨지만, 소개해 주셨지만, 제 별명은 일단 귀뚤남입니다. 귀뚤남. 귀를 뚫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구글이나 아이폰의 어플로 대충 영어로 한번 검색하면 나오고요. 세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또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영어나 중국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국어를 대충 한번 배워보겠다는 외국인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영어 중국어 어플도 무료 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충 영어라고 검색하시면 세 가지 언어를 다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영어를 좋아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소설로 영어 책을 교과서 말고 소설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그 남학생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무협지 많이 보는데 저는 무협지 볼때 영어 소설책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달랬습니다. 그 결과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됐어요. 재미있어서 하는 건못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워낙 좋아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영어도 많이 쓰이는 언어지만 영어를 제외하면 중국어가 한국하고 관련도 있고 또 배우기도 쉬운 언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또 제가 졸업하던 해에 한중 수교가 돼가지고요. 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됐는데 그해 제가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어를 8월에 수교되니까 중국어를 갑자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안 했습니다. 배짱이처럼. 남들은 열심히 뭐 고시 공부하고 언론사 공부하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뭐 홍콩에도 근무를 좀 했었고 북경에서 근무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빵오마이라는 중국 한국 회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빵오마이라고. 와이즈넛이라는 판교의 그 검색 엔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사입니다. 지금은 지쇼퍼라고 바뀌었어요. 알리바바한테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쇼퍼라는 역직구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 지사장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 20년을 마치고 나와서 여러 가지를 했고 하다가 뭐 이거저거 하다가 중국 관련 일을 계속 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영어하고 중국어를 가리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충 영어 중국어로 인생 임무작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한번 보여드리면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버드 16배속 영어 공부법. 일단 뭐 동경들은 1년 만에 합격했다고 그러고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저도 이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열공하는 사람이죠. 1년 안에 그냥 끝장을 보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그 16배속 공부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충 영어 16배속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6배속이 그냥 16배속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16배속이라고 들었을 때 하버드 하니까 일단 땡겼을 거고 16배속 하니까 아마 땡겼을 텐데 16배속이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효율이 공부의 효율이 16배가 날수 있을까? 1번. 아니야, 뻥일 거야. 2번.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 16배속이 실제로 이제 16배속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4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어 뇌고요. 두 번째가 전략. 세 번째가 시간. 네 번째가 효율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각각 2배씩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2는 4고 2는 4니까 4, 4, 16, 16배가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영어 뇌 전략 시간 효율에서 2배를 어떻게 하는지는 약간 불분명한데 일단 4개로 쪼개서 16배가 나온다는 이치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필수 요소가 영어 뇌 2배, 전략을 2배, 시간을 2배, 효율을 2배 이렇게 해서 16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어 뇌. 영어 뇌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네 가지 중에서도 제일 영어 뇌가 만들어지면 뭐가 안 되겠어요? 되겠죠. 듣고 말하기가 되면 뭐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될 것이고 영어 뇌를 만드는 게첫 번째. 근데 영어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뭐다 되죠, 사실은. 두 번째, 전략. 1년 후에 정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짜기. 그러니까 1년 후에 내 영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로 정확한 목표를 세웠으니까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2000시간을 얘기합니다. 대충 영어는 한 달, 한 10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 확보한 시간을 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대충 영어에서는 즐겁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상의 전환, 영혼의 만들기. 발상의 전환은 영어는 뭐 별건가 누구나 할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 관심과 특기를 연결해라.
영어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이미지와 감정을 영어로 연결해라. 영화와 드라마의 희로애락을 영어로 음미해라. 만화를 즐겁게 속독을 해라. 직장인은 비즈니스 서적을 읽어라 그러는데 이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될것 같으면 영어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영어도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안 되는지. 왜안 되는지를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왜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국인 영어가 왜안 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영어는 뭔지 지피지기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만들기 전에 누구나 할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려면 설득이 돼야 돼요. 영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발상의 전환을 되기 위해서 제가 지피지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1년 후에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원을 가는 거였죠. 동경대를 다니면서. 그 동경대 다니면서 하버드 대학원을 가는 목표를 세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제 대학원 들어가려면 토플도 해야 되고, 뭐 GRE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컴퓨터공학과 다니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취업했던 회사도 그 친구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그 토플 스터디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예요. 서울대도 사람이 많으니까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는 중국어 전공했고 그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8, 9학번인데 국비장학금으로 스탠퍼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스탠퍼드만 간게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거기서 700억 정도에 그 둘이 동업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팔고, 2000년에 한국에 와서 또 120억짜리 펀딩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그 친구가 돼가지고 영어로 인연이 돼서 스터디 인연이 돼가지고 공무원 20년 그만두고 그 친구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가 여기 판교에도 회사가 있고 한 200억 정도 하는 회사, 그다음에 중국에도 회사가 있고 그런다. 중국 회사에 한국 지사장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년 후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그 친구도 뭐 GRE 공부 엄청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친구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짠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인데요. 목표가 수립되면 이제 전략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영어 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여기서는 어학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틈새 영어로 하자. 뭐 스마트폰, 유튜브로 하자. 취미 오락도 영어로 하자. 방 공간을 영어로 만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 공부 2000시간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이랑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동경대를 1년 만에 갔었기 때문에 이런 영어 공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대 가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쭉 잘해서 간 거하고,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1년 만에 갔다고 하니까 딴짓하다가 1년 만에 갔다면 대단한 그 집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2000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1년에 2000시간 하려면요 하루에 7시간씩 해야 돼요. 1년 365일에서 60일은 떨구고 300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7시간을 해야 돼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7시간씩 하기 쉽지 않잖아요. 동경대에도 뭐 그렇게 시험 안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수업도 들어야 돼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바쁘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다. 어쨌든 2000시간을 확보한다는 건데, 대충 영어는 하루 10분 3회 해가지고 일단 3개월의 끝장을 냅니다. 대충 해도 할수 있는 방법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 시간을 확보해라. 힘들죠, 2000시간. 하루 7시간. 어렵습니다. 대충 영어는 하루 10분씩 3번. 네. 그다음 네 번째,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을 어떻게 낼 것이냐.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나 언제나 두 배의 효율은 낼수 있습니다. 이 책은 16배의 효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즐겁게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면 되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어를 외운다, 뭐 음독을 한다, 영어책 한 권을 독파하자, 뭐 독파한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자, 뭐 유명한 스피치를 따라하자, 뭐 영어가 들리면 쉐도잉을 한다. 영어가 들리면 쉐도잉을 한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을 보고 하는 쉐도잉은 진짜 쉐도잉이 아니에요. 저는 가짜 쉐도잉이라고 얘기합니다. 들리면 쉐도잉을 한다. 쉐도잉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책 보고 뭐 복습이나 연습을 할수 있지만, 진정한 쉐도잉의 의미는 듣는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래를 우리가
들리지 않는데 노래 못 따라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번째는 즐겁게 효율적으로 이제 하자는 거예요. 효율. 근데 효율이 올라가려면 뭐 쉽지가 않은데 즐거우면 효율 올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집중하는 방법, 그걸 이제 내가 네 번째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테일보다도 첫 번째는 영어 뇌를 만든다. 영어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진다. 영어로 생각하는 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듣는 게 되고 말하는 게 됐을 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뇌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시간 효율은 뭐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뇌를 만드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 내용 자체는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뇌 만들기. 자, 그러면은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이제 대충 영어에서 말하는 해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영어는 여기 제가 써놨죠. 대충 영어의 해결법. 16배속 공법은 무엇이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있습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지기부터. 실패 원인, 한국 영어가 안 되는 원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국 영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영어가 잘안 돼요. 우리가 영어 시험 중에 유명한 시험이 토플입니다. 토플. 미국 뭐 유학 가려면 토플이 필요한데 유학을 안 가는 사람도 뭐 토플 많이 공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토플 영어 성적이 2019년에 132위예요. 말하기가. 말하기가 아니고 전체 성적은 뭐 30몇인가 그래요. 근데 2009년도 그 2019년 말고 2009년도에도 121등이었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한국이 10년 전에 비해서 2009년에 비해서 2019년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도 했고 국력도 좋아지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영어 실력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잘하는데 이렇게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IQ로도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홍콩, 한국 뭐 이래요. IQ로도. 예, 유태인과 유명한 화교들이 정착을 못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유태인이 존경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라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태인들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동해 씨 오브 그 이스트라고 표현하고 독도를 한국이라고 표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잘 몰라요. 요즘 뭐 방탄이니 뭐 엊그제 미나리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뭐좀또 아시는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난데 영어는 못한다. 영어 말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독해는 좀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뭐 서울대 중문과 나왔지만 여기다 서울대 영문과생도 영어 회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 이제 서울대 중문과 나왔으니까 저는 중문과는 좀 알죠. 한중 수교된 이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서울대 영문과생이 됐던 중문과생이 됐던 영어나 중국어 시험은 잘 봐요. 근데 회화는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의 문제예요. 뛰어난 애들이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습 방법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영어에서 영어 말하기가 아니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듣고 말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영어는. 근데 아까 쉐도잉은 들리면 쉐도잉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어학자들이 언어는 듣고 따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배우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어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따라하는 연습을 책 보고 합니다. 마치 쉐도잉은 책 보고 가짜 쉐도잉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영어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라센 박사가 있죠. 유튜브에 최근에 뭐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1983년도에 처음 했던 얘기가 Talking is not practicing.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미국에서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1983년에 이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교육계가 빨갛게 뒤집어졌어요. 아니 말하기가 연습이라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한 방법은
comprehensible input, 이해가 되는 inpu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유튜브 보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오쌤과 크라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영문과생도 암시망, 암기하고 시험 잘 보고 망각한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영어 외화는 안 된다. 자동기억 학습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 원인은 하나는 기억력 문제입니다. 시험은 잘볼수 있지만 말하기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듣기. 듣기가 돼야 되는데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 말하기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토플 성적도 132등밖에 안 되고 서울대 영문과생도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다. 괜히 영문과생도 또 듣고 있다가 고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톤 다운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자기를 아는 거고요. 이걸 이제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피입니다. 영어. 영어를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이 대충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영어를 얼마나 해야 되지? 얼마나 외워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됩니다. 100단어. 놀랍게도. 요거 뭐 수만 단어잖아요. 근데 50%가 100단어예요. 예, 뒤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미드로 따지면, 미국 드라마로 따지면 50단어가 50%예요. 100단어도 안 돼요. 왜? 평균이니까. 100단어라는 건 평균이고 드라마는 특정 인물들 10명, 20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나온 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니까 100단어도 아니고 50단어밖에 안 돼요, 반이. 그래서 듣기, 말하기, 뭐 350단어 어쩌고 얘기했는데 350단어가 미국 드라마의 80%라는 거죠, 일반적인 드라마에. 그래서 350단어면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500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 초등학교 4년 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드라마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50%가 50단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영어는 둘레길 영어다. 암벽 등반이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어렵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남산 둘레길 정도의 영어예요. 300단어, 100단어, 100단어, 뭐 100단어, 50단어 또는 300단어. 이 정도 수준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GK, GP, 우리의 목표인 우리 영어 때문에 안 되고 영어 뭐 사교육비가 매년 10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132등밖에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영어는 대부분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의 한국인들이 필요한 영어는 이 둘레길 영어예요. 영어로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외국인 사귀고 그다음에 뭐 만화, 드라마, 영화 재미있게 보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영어는 둘레길 영어다. 그리고 둘레길 영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상 중턱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확보인데요. 아까 그 2000시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그 동경대 가고 하버드 대학원 가는 사람들 얘기고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대충 영어는 대충 해도 되는 방법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10분씩 3번. 6개월 해야 되는데, 6개월 과정인데, 저희도 일단 한 달을 제대로 하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영어 귀가 두 배로 좋아져요. 한국어 속청을 한달 하면 영어 귀가 두 배로 좋아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에 10분씩 세번한 달, 요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2000시간 보통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귀가 뚫리고 나면 말하기인데요. 영어는 듣기하고 말하기잖아요. 말하기는 10분에 300 문장 읽기나 쉐도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연습하면 300 문장을 10분에 읽을 수 있습니다. 대충 영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2배속 쉐도잉을 하면 9분 한 40초면 300 문장이 있습니다. 늦게 읽는 분들은 한 12분, 15분 걸려요. 제가 읽으면 한 7분 걸립니다. 못하는 분들이라면 15분 걸리고요. 대충 영어 하신 분들은 10분이면 돼요. 한 달, 두달 하시면. 그래서 10분에 300 문장을 할수 있습니다. 300 문장이면 초급 영어 회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시간 10분씩 3번을 투자해서 한 달을 해라. 그래서 더블업이 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6달을 쭉갈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살살 달려라. 너무 세게 달리면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효율인데요.
둘레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레길이니까 둘레길은 뭐예요? 유람하면서 경치 보면서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 어쩔 때 등산 갈때 보면은 땅바닥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코스가 힘들면 땅바닥 앞 사람 엉덩이나 아니면 땅만 보면서 하는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 근데 그렇게 등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게을러서 그런 등산을 잘안 좋아합니다. 경치 좋은 거 구경하고 공기도 사고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등산을 좋아하지 제가 뭐 암벽 등반한다 이런 거안 해요. 그래서 둘레길을 재밌게 갈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한글 속성으로 영어 귀가 한달 만에 만들어지면 즐거운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재밌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 자료는 뭐 리틀 폭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기게 되면 즐거우면 성적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듣기가 되면 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귀가.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영어가 안 되는 건 한마디 말하면은 흥보가 귀가 막혀. 기가 막혀가 아니라 귀가 막혀. 네? 흥보가 귀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귀만 뚫리면 말이 나온다니까요. 크라센 박사도 얘기를 합니다. 컴프레헨시블 인풋. 인풋이 많이 되면 아웃풋이 나와요. 우리는 인풋이 안 되는데 귀머거리인데 아웃풋 연습을 책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잘볼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패 원인, 누구나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안 되는지.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영문과학생도 안 된다. 토플 그 어려운 시험을 보는 사람도 132등밖에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말하기가 132등이지만 사실은 귀가 막혀서 안 되는 것이다. 네. 시험만 잘 본다. 한국인 때문에 토플 시험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험을 너무 잘 보는데 와서 수업을 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듣기 시험을 만들고 말하기 시험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토플 시험은 너무 잘 보는데 와서 수업을 못 들어. 그래가지고 토플에서 듣기 말하기 시험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 어마어마하게 잘 보는데 와서 선생님 수업하는 거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서 실패 원인, 나를 알고 지피지기. 그리고 우리 해야 될 영어는 어려운 영어가 아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영어 빅데이터. 1000단어가 8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100단어가 50%고요. 그러니까 100단어만 알아도 반타작은 되는 거예요. 반타작에서 일단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 전공했잖아요. 바이두가 우리의 네이버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자는 과연 어떨까 했더니 여기 보시죠. 100자가 42%를 차지합니다. The most common Chinese characters 해가지고. 200자가 5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자 200자만 알아도 55%가 커버가 됩니다. 600자를 하면 80%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어디나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80%까지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는 80% 하려면 1000단어가 필요하고 중국어는 80%를 커버하려면 600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법의 천자는 필요 없어요. 천자를 안 해도 마법이 일어납니다. 네. 600자만 해도 마법이 일어나요. 동시통역 대학원 이런 데 가려면 미국 유학 가려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 단어가 1500 단어예요. 초등학교 단어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중국어 전공했으니까 제가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하나 드립니다. 한자하고 성조 때문에 골치 아픈데요. 대충 중국어는 성조하고 한자가 필요가 없어요. 중국인들도 성조를 배우지 않습니다.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가서 성조를 배워요. 처음부터 성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노래 배울 때 우리가 음계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작곡을 하거나 이럴 때 음계가 필요한 거지 보통 사람 필요 없고 중국애들 처음에 그래서 성조를 모릅니다. 그리고 한자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쉬운 한글도 말을 배우고 나서 한글을 나중에 배웁니다. 그 어려운 한자를 상용 한자만 해도 2800자나 되는 걸왜 처음부터 배우냐고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서 중국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팔자를 고치신 분이 추자연 씨예요. 추자연 씨가 방송에서 저는 한자를 몰라요. 할머니 중국어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면 오쌤 또 대충 얘기한다고 그럴까 봐 네. 사례를 이론과 사례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중국어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어로 얘기를 할 거예요. 1, 2, 3, 4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만화, 이동, 우롱차, 신용 이게 중국어예요. 한국어가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한자 알아야 되느냐? 한자 몰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자를 빼놓고 1, 2, 3, 4 맞추라면 한국 사람은 100명에 100이 다 알아맞혀요. 신용 하는데 이게 2번이라고 쓰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단 말을 배우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천천히 배워라. 그리고 300자만 알아도 60%가 커버된다.
아마 추자연 씨가 이걸 알았다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중국어 상용한자가 2800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다. 나 못해 먹겠다. 이거 한글로 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한글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한글로 해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 서비스로 중국어 서비스로 하나 팁 하나 드렸습니다. 통맘들 우리 저 뜨거운 열기에 제가 보답하느라고 이거 하나 낑겨 놓습니다. 중국어 필요하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조와 한자 없이도 중국어를 대충 할수 있다. 그리고 저희 그 대충 중국어 어플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600문장이 다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매트릭스로 구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어를 선택하고 밑에 해설을 한글이나 영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중국어 선택은 밑에 영어로 보면 같은 문장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어, 영어, 영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뭐세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영어로 GP로 오겠습니다. 아까 1000 단어가 80%, 5000 단어가 93%예요. 그러니까 1000 단어를 먼저 해야죠. 80%만 되니까. 중학교가 1500 단어인데 1500 단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100 단어가 50%를 커버한다는. 이거를 분석해는 구체적으로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분석해놓은 책이 미드는 단350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책입니다. 이 책이 시중에 나왔어요.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드를 분석을 한 거예요. 전체는 12,000 단어인데 78%가 350 단어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미드 프렌즈는 81%가 350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드라마나 일반적인 드라마는 어휘가 높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과학 수사대 뭐 이런 것들은 어휘가 좀 높겠죠. 의사들 나오고 변호사들 나오고. 근데 일반 사람이 나오는 프렌즈나 섹스앤더시티는 80%가 350 단어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12,000 단어, 15,000 단어인 거예요. 나머지 20%가. 그래서 요걸 아시면 적을 아는데 도움이 되죠. 아, 내가 못하는 영어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로구나. 왜 12,000 단어를 다 하려고 하냐고요. 350 단어 80%를 먼저 듣고 말하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피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0%는 이게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건데요. 후기 쓰신 분들, 이게 노션으로 만들어낸 사이트입니다. PPT가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후기 써주신 분들은 요 제가 특강 안을 그대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자료를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후기 잘 써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이 사이트 충분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실습하는 자료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섹스앤시티 가서 한번 봤어요. 정말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정말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느냐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50단어입니다. 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50단어가 이 책의 50%라는 정확히는 49단어인데 한 단어 잘라내기가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50단어로 했어요. 이 드라마의 전체 시즌 6개 시즌 전체에 이거 음성으로 좀 해야겠네요. 무수고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섹스 앤드 시티라는 드라마의 시즌 6까지 전체 단어는 12,000단어인데 50%는 49단어. 여기 모르는 단어가 없을 리가 없죠. 제가 볼때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단어예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배우기 시작하면 첫 해에 배우는 단어들이에요. 여기 모르는 단어가 어딨냐고, 여기. 네?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서예요. I, U, is, 더. 이 순서입니다. 1, 2, 3, 4. 빈도 순으로 한 거예요. 실제 한번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안 들린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의 50%가 50단어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막 작업을 한 겁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is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uh.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You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It'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rittatas. Sex is something special that's supposed to happen between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Or two people who love sex. Oh my God, you're such a. A what? What am I, Charlotte?
When are you going to learn that you can't just sleep with everything that comes along? Hey, Mrs. Softy, at least I'm getting laid. And you can forget Samba. That girl needs a stick out of her ass and a dick in her coochie pronto. Am I right? Not getting involved. I'm with her. You know what? I don't need this. Maybe you guys should forget Samba too. 제가 이거 자막 만드느라고요.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8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0번을 반복하니까 80% 알던 게 90%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10%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0% 정도는 알아들은 것 중에서도 단어는 알아들었지만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80%를 알아들어도 즐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는 90%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70%에서 80%를 대충해서 즐겨라. 그거로도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 이제 다, 그 후기 잘 써주시고요. 차분하게 보세요. 전 정말 그 이 50단어에 50%가 커버 되는지. 그렇다면 영어, 어유 이런 영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아까 첫 번째 발상의 전환,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추가. 그래서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틀리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잘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영어를 못했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에요. 특히 4학년은 좀 괜찮았는데 왼쪽에 있는 4학년, 오른쪽에 3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1, 2학년입니다. 제 조카애들이에요. 여동생 아들인데 얘들이 8년 전에 4배속 쉐도잉을 제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 오빠, 애들이 영어가 들린다는데 뭐가 들린다는 걸 했더니 심슨이라는 만화영화 있죠? 성인용 만화가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풍자도 많이 나오고. 심슨 만화영화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걔도 들린대냐? 우리도 이제 걔가 못하는 거 알거든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걔도 들린대. 그때 오, 오빠 걔도 들린대. 그래서 그래? 여기서 제일 놀란 거. 여동생도 놀랐죠. 저도 놀랐죠. 제일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히시는 분은 본인이, 제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죠.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놀랬겠다. 근데 더 놀란 사람. 맞추신 분은 제가 그 1일 특강 3만원짜리, 5만원짜리, 3만원짜리 하는데 그거 무료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담임선생님.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네. 우리 찐따라고 부르거든요, 걔를. 찐따의 친구들이에요. 찐따가 영어가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 할 때예요. 갑자기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찐따만큼만 가르쳐달라. 찐따가 거짓말을 쓸 리는 없고 찐따가 말한 영어가 틀린다는데 찐따가 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해달라. 이게 대충 영어를 하게 된 운명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제가 공무원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외했다니까요. 찐따 친구들하고 갑자기 과외. 온라인으로 과외했어요. 그때 카톡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의 반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얘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4배속 쉐도잉이 저게 들리지? 귀가 뚫린 거예요. 4배속 쉐도잉을 하니까 귀가 뚫리니까 반이 들리니까 엄마 나도 들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학년짜리 좀 잘하는 애가 들리냐고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리니까 야 너도 들리냐 그러니까 나도 들리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찐따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그때 돈 조금 벌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서현인데요. 대충 영어 막 시작했을 때 했어요. 꿈이 외교관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당시에도 전교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엄마하고 통화했더니 중3인데 전교 1등 한대요. 얘가 50일 만에 주토피아, 디즈니 주토피아 만화영화입니다. 빨라서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20% 들렸는데 얘도. 당연하죠. 어떻게 뭐 초등학교 6학년 영어가 들리겠어요. 근데 50일 만에 95%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대충 영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교 1등만 그런 게 아니라 찐따도 들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다른 애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났을 때 대충 해라 외우지.
대충 영어를 처음 만났을 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이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영어 듣기 변화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토피아가 20% 정도 들렸는데 대충 영어를 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은 95% 정도 들립니다. 또 한국어 듣기 변화는 학교 국어 듣기 시험에서 하기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들리고 3명 정도 말하는 것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3명이 애들이 떠드는 얘기가 다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지휘자의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동시에 들리는 거. 네. 대충 영어 하게 되면 뭐 6배속, 8배속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배속 쉐도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Yeah. 4배속을 대충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을 겁니다. 3년 배웠어요. 56배속이란 게 Hello, good morning. I'm the fish. It's fine. How are you? Fine, thanks. How are you? She's fine, thank you. Good afternoon, big. Good afternoon, Tanzania. And I can't go to the church. 6배속으로 들으면서 쉐도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8배속 쉐도잉이 나옵니다. 부산의 초등학생이에요. 했던 애 중에 제일 빨랐습니다. 얘가. 75, 8배속이 한 게 Hello, good morning. I'm from Arkansas. Today, how are you? Fine, thanks. How are you? Today, I'm going to be doing something. Today, I'm going to be doing something. Today, I'm going to be doing something. 얘는 원래 잘하던 애였습니다. 얘는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치동에서도 영어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 받아가지고 아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가 이제 후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엄마하고 애하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빨리 하길래 16배속을 듣고 8배속 쉐도잉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건 16배속. 8배속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같이 수강을 했습니다. 모르겠어. 빨리 내려와. 이게 뭐야. 아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같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애가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대충 영어 이제 4년하고 조금 더 됐는데 옛날에는 상위 5%의 애들만 4배속, 6배속, 8배속 쉐도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포자도 4배속 쉐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작년 9월에 시작했어요. 강사 과정. 지금 66세예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영어를 포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4배속 쉐도잉을 아주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비상문이 되고 싶은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의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면서 현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65세에 영어를 시작했는지 저도 전혀 퇴임하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영어 강사를 할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교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는 공부하면서 저에게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강사를 뛸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렇게 얼굴을 또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제가 이 대충 영어를 시작한 이유는 말 그대로 그 대충 하라고 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쉽게 쉽게 해도 되겠구나 그거 내세우는 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너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열심히 해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끝까지 길게 해라 예, 이분이 작년 9월에 시작하셨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그분 한 건. 그 뭐 그걸 후기 써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이나 원리 같은 것들 자세한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것 분에 추가 자료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한 거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대답 못 해드린 건 제가 대답을 준비해서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시작하셨어요. 제가 들을 때 6개월 과정에서 첫 달은 한국어만 합니다. 한국어 속성 최대의 훈련만 하는데 영어 레벨 테스트를 미리 해요. 그래야지 비포 애프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 9월 1일에 시작할 때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옛날 팝송 듣기 측정을 하고요. 쉬운 동화 신데렐라로 측정을 했더니 들리는 거는 5% 40%였고 이해도는 0% 20%였어요. 신데렐라가 40% 들리지만 이해도는 20%였다는 얘기인데 한 달이 지났죠. 28일 날 됐더니 원더풀 투나잇이 5% 들렸던 게 50%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데렐라는 40% 들리는 게 70%, 이해도는 20에서 40, 원더풀 투나잇은 10%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셨죠. 이게 한 달 했을 때 얘기니까요. 네. 한국어 속청과 쉐도잉과 또 뭐 다른 몇 가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했더니 한 달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뒤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4월 달인데 여기 보면은 영어 4배속 쉐도잉을 100번까지는 70%, 200번은 60%, 300번은 50%까지 되는 거예요. 다 못 따라한다는 얘기, 50, 반을 따라한다는 얘기인데 4배속 쉐도잉을 50%를 따라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까 아이들은 상위 5% 애들이기 때문에 4배속, 6배속, 8배속을 하지만 66세 되신 분이 4배속 쉐도잉을 50% 따라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충 영어는 쉐도잉은 30% 이상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4배속은. 네. 들리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설명을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뭘 말하려는 거냐면요. 16배속 공부법이라고 했잖아요. 16배속 공부법. 아까 8배속 쉐도잉을 하는 애는 16배속을 들어요. 그리고 이 대치동의 이 친구는 8배속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물어보면 영어 8배속으로 한 80%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8배속으로 공부가 되는 애인 거고요. 얘는 16배속을 듣고 있었고요. 남자애는. 그렇기 때문에 16배속 대충 영어 하버드 16배속도 둘둘둘 나오지만 우리는 그냥 4배속, 8배속, 16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의 16배속 학습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6세에 영어를 포기하셨던 분도 4배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애들은 더 잘 되죠. 그래서 영어 뇌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데 영어 뇌라는 게 일단 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듣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연습 쉐도잉 되는 거니까 듣기가 돼야 저 쉐도잉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 속청과 한국어 쉐도잉 또 그런 뭐 기본 연습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거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두 번째 달에 영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배의 효율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배속 쉐도잉이 되면 6배속, 8배속이 들려요. 6배속이 들려야 4배속 쉐도잉을 50%인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배속, 6배속이 되면 그게 보통 두 달, 세 달 걸리거든요. 그 4배속이 됐다. 3개월 만에. 그러면 6개월이 되면 4배속이 또 두 배가 늘어요. 8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도 올라가죠. 왜?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까 제가 300문장을 2배속 쉐도잉을 하는데 9분 정도 걸리는데요. 4배속으로 하는 사람은 5분에 해요. 4배속 쉐도잉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이 300문장 하는데 10분 걸리던 게 다른 분들은 뭐 몇십 분 걸리겠죠. 근데 대충 영어에서 10분 걸리는 거고 4배속으로 하는 사람은 5분이 걸리니까 효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10분씩 3번 한 달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줄이니까. 그래서 16배가 정말 아까 거기도 그 하버드 16배속도 16배를 얘기했지만 대충 영어 16배속도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4년 전에 대충 영어를 처음 했을 때는 뛰어난 상위 5% 애들만 4배속, 6배속, 8배속 쉐도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포기하셨던 영어가 핸디캡이었던
그런 분들, 나이가 60세인 분들도 하고 있다. 오늘 그 강사 과정에, 강사 과정도 뭐 일반 과정, 프로 과정이 있는데, 프로 과정 하고 계신 분도 두 분도 들어왔는데, 두 분도 뭐 아주 대단한 경험들을 했어요. 한 분은 뭐 갑자기 안 들리는 위층 그 층간 소음이 들리는 소모적 귀가 됐고, 한 분은 그 처음에 이제 속초만으로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자녀 두 분을 다 두고 계신 분들인데 요즘은 굉장히 활력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총의 대표적인 효과가 전두엽과 베르니케를 자극하는 게 있고요. 속총 독서라는 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속총 독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속총의 세 가지 효과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전두엽이 자극된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관련되는 게 전두엽이죠. 그 다음에 언어 중추인 왼쪽 측두엽 베르니케 영역. 세 번째가 속총의 몰입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막 그 실신하실 때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막 실신하고 그랬는데 막 저녁에 막 뻗어서 이렇게 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좋다는 거예요. 애가 두려워가지고 막 그 하느라 푸대 하느라고 굉장히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제 활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오쌤도 막 활력이 막 확 나죠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효율, 둘레길, 대충 즐겁게 구체적으로 뇌과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도파민이 나오려는 것들이 전문가 서적들 많이 보고 저도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배속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MMO한 뭐 이렇게 16배속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능한 거고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반 과정, 뭐 프리미엄 과정, 강사 과정이 있고요. 강사 과정도 기본 강사 과정, 뭐 프로 강사 과정, 마스터 강사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나오고 있고요. 대충료가 좋은데 좀 비싼 게 좀 흠이에요. 왜 그러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주 4일 수업을 하는데 헬스 가면은 월 일반 4만 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치가 옆에 있으면 비싸지죠. 코치가 온라인 코치가 주 4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죠. 그냥 헬스를 하면 월 4만 원인데 코치가 4일 옆에 와서 붙어서 한다. 그러면 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겁니다. 강사 과정은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요. 제가 기본 과정은 8주, 뭐 프로 과정은 뭐 12주 해가지고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강남에서 못 오신 분들은 줌으로 이제 병행하기 때문에 강사 과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맘 이벤트 제가 설명드릴게요. 5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9시에 이 속청하고 쉐도잉 할 수 있는 방법, 실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만 원에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 6개월 코스인데 대부분이 이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체험 과정. 네. 이것도 제가 20명 이상 신청하시면 선착순 20명까지는 15만 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통마음 아까 제가 이거 고친 겁니다. 하다가 6개월 과정 기간도 길고 돈도 또 본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그래서 제가 특별 과정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이게 다네요. 예. 그러면 1시간 딱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5분 정도 시작했는데 1시간 하고 질의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 질의응답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괜찮은 내용 같은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또 질문 또 대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오신 게 네네.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해놓은 게 아마 지금 한 달 얘기한 거하고 어제 많이 특강 얘기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특강은 그럼 특강은 저녁 9시입니다. 저녁 내일 저녁 9시요? 네네. 3만 원이요? 네. 네. 그리고 저녁 9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 과정은 네. 그냥 그 매일매일 저희가 미션을 드리면 자기가 10분씩 3번 또는 4번을 원하는 시간에 제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과정은 시간이 따로 없어요. 개인 레슨입니다. 개인 레슨. 예. 그다음에 속청 책을 이야기하셨나요? 근데 속청에 관한 책이 따로 있나요? 속청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 강의한 요거를 그대로 오픈하면서 속청 독서라는 책도 추가적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듣고 하는 건가요? 해놓은 거는 그 아까 뭐몇 배속 따라하는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듣는 거하고 따라하는 거다 실습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려드려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4배속 쉐도잉은 1m짜리 계단에 해당돼요. 1m짜리 계단은 사람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계단을, 조그만 계단을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30cm, 60cm에다. 그러면 1m짜리 4배속 쉐도잉이라는 계단을 턱을 두번 밟고 올라가니까 30cm, 60cm는 별로 안 힘들잖아요. 30cm, 그 다음에 또 30cm, 그 다음에 1m짜리 4배속 쉐도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4배속 쉐도잉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습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론보다도 뭐 실습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하면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잘 오픈을 안 하는데, 뭐 오늘 정말 뭐 속마음 아주 즐겁게 오픈해 드립니다. 저기 특강 대상이 아이도 해당되고 성인도 해당되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이들하고 뭐 같이 들으셔도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습해보고, 실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강은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한달 과정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달짜리 6개월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한 달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 뭐야, 혼자 개인 그 레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실장님이 맡아서 원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강사 과정만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강은 이제 제가 직접 하죠. 줌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줌입니다. 여기 은정 마스터님 하실 건가요? 한게 전가요? 저를 부르신 건가요? 하나는 님? 안 계시나요?